아, 안녕 반갑다. 저 지금 일하고 이제 왔어요 집에. 얘들아 나 착. 햄버거 사왔어. 잘했어. 다현아. 응? 햄버거 먹어? 응. 최대로 몇 개 먹어? 뭐 한 개. 한 개밖에 못 먹어? 응. 야 너 BJ야? 어. 나 해킹 중이야. 어? 해킹하고 있어? 내가 무슨 솜브라야? 떠연이 몇 살이야? 나 서른 살. 떠연이 서른 살이야? 아. 무슨 일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왔어? 아, 나 사진 찍는 일 하는데. 아, 사진 작가야? 아니, 작가 말고 모델인데. 아, 피팅 모델? 뭐 그런 건데. 어, 야, 피팅 모델이면은 무슨 피팅 모델이야? 아니야, 나 피팅 모델 아니고 화장품이랑 뭐 그런 거야. 아, 그래? 아, 근데 오늘 촬영 많이 딜레이 돼가지고 방금 끝나가지고 이제 첫끼 이거 햄버거 먹는 거야. 아, 그 사진 찍는 일 하면은 그 돈 얼마씩 받니? 맨날 다르지. 이게 어떤 일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 한 달로 쳤을 때 뭐 6,700 벌지. 오, 야무지게 보네. 오, 대박. 야, 근데 떠연이는 그럼 내가 봤을 때 약간 인싸한데 인싸 기질이 좀 다분한데 왜 토크온하고 있지? 토크온이 약간 아싸들의 그 성지고 아싸들 인생 패배자들의 어떤 정수거든 이게. 그런 거 어딨어. 너도 하고 있잖아. 빼빼로야. 어. 그 중간중간 이제 튀어나오는 게 슬슬 역겨 올라가거든. 아, 그래? 내가 직접 제갈 물려줄까? 아니면 니 혼자서 죽닥치고 있을래? 아, 내가 죽닥치고 있을게. 그래. 아무튼 그 야싸의 전유물에 토크온에 너 같은 인싸들이 있으면 참 반갑다. 나 인싸 아닌데? 아, 내가 인싸야. 아, 그래. 오빠 CEO야. 그 CEO의 그게 뭐예요? 아, 또 걔가 또 이렇게 짓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 아, 근데 인천가을님. 말해. 궁금한 게 있는데 여자 아니면 다 걔인가요? 내 기준에선 이 방엔 니네 다 삽살 개들인데? 아, 오케이 오케이. 개면은 개답게 개집에 틀어박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그죠 그죠. 이렇게 짐승 새끼야 냄새 쳐 풍기고 다녀? 그러니까요. 아, 좀 씻을게요 제가. 알았어. 죄송합니다. 우리 떠연이한테 말 걸지만 니네. 네네. 아무튼 뭐 6,700 한 달에 6,700번은 우리 떠연이 정말 그 남자친구 있니? 없다. 왜 없어? 헤어졌어. 헤어졌어? 아, 네. 네가 차였지? 왠지 알겠다? 맞아. 오늘 통화했어. 헤어지고, 아 네가 붙잡고 있는 지금 그런 그거야? 아니 짐 붙이라고. 아, 짐 붙이라고? 그럼 너희 집에 얹혀 살고 있던 기생충이었구나? 내가 얹혀 살고 있던 기생충이었다 이 씨발. 아, 너였구나. 왜 남자친구 기분을 좀 이렇게 별로 잘 맞춰주지 못했나 보다. 네가 딸랑딸랑 잘 못했네. 일 끝나고 그냥 집에 기어들어와가지고 담배나 뻑뻑 피면서 담배 냄새 배기게 하고 집에서 이렇게 좀 뭐야 머리카락 뒤지게 떨어져 있고. 그지? 너 약간 생활 패턴 약간 그런 식이지? 나가이 개새끼야. 아니 아무튼 우리 떠연이도 아까 뭐 내가 너무 집요하게 물어봐서 기분이 나빴을 텐데 미안하다 떠연아. 아, 나한테 말 걸지 마. 싫은데 씨. 싫은데 씨. 알아? 네 남자친구 존나 귀찮은 거야. 그게 그 짐 붙이는 게. 오늘 붙인다 연락 왔거든. 내가 먼저 연락 안 했거든. 어쨌건 쫓겨난 건 너 네가 잘못한 거야. 내가 쫓겨났냐 씨. 내 발로. 내 다음 쫓겨난 사람. 내 다음 홈리스. 내 다음 노숙자. 내 다음 홈리스. 쫓겨났죠? 남자친구 기분 맞추고 쫓겨났죠? 그냥 쫓겨났죠? 꼬꼬까까. 노래하는 코튼이 누군데 나 찾아봐야지. 아프리카 옛날에 유명하셨던 BJ 계시죠? 지금도 유명한데 씨. 아, 지금도 유명하시죠. 예, 전성기 때문에 이제 워낙 레전드셨으니까. 지금도 레전드인데 씨. 코... 나도 방송하고 싶은데. 떠연아. 이제 와서 필요 없어 꺼져. 그냥 꺼져. 근데 서른 살 피팅 모델 처음 본다 나는.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처음 본다고. 왜 무섭게 왜 그래? 아니 죄송합니다. 익맨아. 네네. 목소리 깔고. 아니 목소리 깔고 네가 무슨 뭐 저 떠영이 로드 매니저도 아니고 옆에서 갑자기 전참시 찍고 지랄이야 이 개. 네가 뒤질래? 야, 코트야.
너 막 뚱뚱했다가 살 빠졌다가 막 이런 거야? 이 막 뚱뚱했던 사진 나오고. 떠연아. 어? 너 네가 모델이라고 뚱뚱한 남자들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아니 나 괜히 상관없는데. 나 전 남자친구도 뚱뚱했어. 그러면 떠연이 이상형이 뭔데? 나 재밌는 사람. 나네. 근데 지금 뚱뚱해? 떠연이는 뭐 결혼해야지. 결혼 안 할 거야? 나 아직은 별로 그런 생각 없는데. 너 근데 그거 아니 다... 헤어지게 된 이유도 아니... 이게 좀 커. 야 남자가 그럼 매달린 거고 남자가 약간 너한테 의존한 거구만. 서연이가 매력이 야무진가 보다. 야 서연아. 나 요리를 잘해. 야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해. 서연아. 응? 그럼 나 너랑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 사진 줄 수 있어. 아니야. 주지 마. 왜? 다른 걸 줘. 오 이쁘네. 나 칭찬받은 거야 지금 방송하는 사람한테. 떠연아 이쁘다. 야 치마가 좀 많이 짧네. 떠연아 좀 보여줘도 되지? 몸매만. 떠연아 잠깐만. 나 그럼 이 사진 보여줘. 이 사진 다른 거. 알았어. 근데 좀 이 사진은 좀 이런 말 하긴 뭐한데 좀 무슨 저기 한물간 에로배우 같은 느낌의. 궁금하다. 난 못 보잖아. 왜 아프리카 케이팝 보면 되지? 이게 지금 서연이가 픽한 사진. 근데 내가 픽한 사진, 내가 픽한 사진. 그렇지, 연동해야지. 치마 합격. 진짜 깜짝? 내가 픽한 사진은 이 사진. 그래, 내가 픽한 사진 훨씬 나. 이 사진은 진짜 한물간 에로배우 그 프로필 사진 같아. 약간 체연 느낌도 좀 있고 그러네. 근데 그 서연아. 사실 너 아프리카 하고 싶어 하는데 너 아프리카에서 경쟁력을 갖기에는 조금 외모가 좀 딸린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아 진짜로? 믿음이야. 그냥 지금 하는 모델 일 열심히 해라. 괜히 아프리카 가지고 너 쪽박 찬다. 알았어. 꼬꼬까까. 야 저기 떠연아. 나중에 그럼 저 게스트나 한번 해줘라. 나 지금 갈게 지금. 어? 지금 갈게. 나 택시 타고 갈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너 지금 저 BJ 데뷔에 등용문 삼지 말고. 안 할 거야. 저 술 먹고 싶어. 약간 적극적일 때 좀 빼시네 오히려. 아니 근데 왜냐면은 술 먹고 싶고 약간 지금 떠연이가 지금 약간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서연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떠연이가 좀 약간 내 품에 안기고 싶거든 지금. 그래서 미안한데 아니네 나도 그렇게 쉬워. 서연아 오빠도 그렇게 쉬운 남자는 아니야. 그래서 뭐 개소리야. 지금 술 한 잔 저기 먹고 알딸딸하게 좀 술 먹고 지금 오빠 품에 안기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인데. 아니야 나 술 먹으면 귀가 본능 있어. 귀가 본능은 있지만 그 본능을 통제할 수 없을 때까지 네가 술을 먹어버리겠지. 아니야 미쳤나. 왜냐면 이제 좀 저 오늘은 좀 날이 아니야. 오늘은 날이 아니고 저기 내 카톡 아이디 가르쳐줄게. 아 진짜? 여기로 그 카톡에 이제 컨디션 탈 나이긴 하죠. 이게 아니라 오늘 떠연이가 오잖아. 네네. 그러면은 떠연이가 이제 앞으로 스케줄 소화하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어. 향후 한 3일 정도는. 그 떠연아 얘기 너무 즐거웠고 카톡 해라잉. 나 쪽지 이거 안 받기로 해놨잖아. 그래? 연락 못할 뻔했네. 야 그럼 네가 네가 나한테 알려줘. 네가 나한테. 그럴까? 그래 알았어. 내가 카톡 할게. 네 들어가세요 형님. 나 참는 거야. 왜 참냐면은 내가 진짜 그 집에 랄프도 있고 진짜 왜냐면 나 정말 지금 정말 그 갈등했거든. 고민했거든. 시간도 시간이고 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진짜 그 여권 없이 정말 그 편도로 그 저 홍콩을 한번 보내줄 수 있었는데 오늘 조금 참아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오늘 약간 용광로 상태거든. 진짜로 내가 보기엔 뚱뚱하고 뭐 저게 가지고 저거 고추도 조그만 것 같고 헤헤 이렇지만 고추 조그만 뚱뚱한 애들은
애초에 모태 뚱뚱이로 태어난 애들이야. 그 저 소아 비만인 상태에서 태어난 애들이 뚱뚱 그 꼬추도 작아요. 근데 제 소중이는 도라르방 소중이에요. 도라르방. 예. 진짜 야무지고 묵직하고 단단하고 예. 청라의 뭐 불쏘시개랄까? 그 정도까지만 뭐 말씀드릴게요. 예. 내 다음 쫓겨난 사람. 내 다음 홈리스. 내 다음 노숙자. 내 다음 홈리스. 쫓겨났죠? 남자친구 기분 맞춰서 쫓겨났죠? 그냥 쫓겨났죠? 담배 물리.